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꼬주알. 자, 오늘도 예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실 때는 비는 안 왔죠? 조금 흩날리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맞아야죠, 인간적으로. 네. 근데 사실은,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예보가 상당히 많이 온다 했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안 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그러니까 네. 기상청이 차라리 좀 네. 틀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서. 네, 그러니까요. 비가 오면은 기분이 우울한데 시장 보면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만약에 시장이라도 안 좋으면은 거의 뭐 파전에 소주 각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좋아서 그나마 기분이 좋다. 뭐 국내 네.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저도 오전에 뭐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면서 봤는데 어제 저희가 미주알 고주알에서 디즈니 실적 발표 이야기하면서 네. 당연히 안 좋을 거를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준비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오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디즈니의 깜짝 실적 보여주세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디즈니의 깜짝 실적,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디즈니 주가가 지금 얼마죠? 한 115불? 115달러 정도. 네, 얼마 안 되네요. 네. 네, 115불. 많이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한 40달러 정도 떨어졌죠. 작년 고점이 아마 올 초인가? 작년에 153달러 정도가 52주 최고가일 겁니다. 생각보다는 안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하락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는 알고 있지만 실적이 이렇게 19년 만에 적자라고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오늘 적자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예측이 컸었거든요. 마이너스 63센트 정도였는데 발표는 플러스 7센트가 났어요. 6센트, 7센트가 났기 때문에 깜짝 실적 났고. 예, 예. 매출 자체는 좀 생각보다 안 나왔지만 네. 어찌됐건 어떻게 했건 간에 이익은 좀 늘어났고요. 핵심은 어떤 모든 이런 비즈니스 결국 구독 경제이기 때문에 네. 구독하는 사람이 많이 들으면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요. 그리고 ESPN 플러스, 훌루라는 거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걸 합으로는 1억 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예. 유료 구독자 수가 물론 유료죠. 특히 디즈니 플러스는 한 7월 초부터인가 해 갖고요. 이제 일주일 무료 보기도 없어졌거든요. 무조건 돈을 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일단 매출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매출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화면에 저 남자분이 누구시죠? 저분이 증권사 직원인데요. 로잔 블라트에 있는 직원인데 아, 저는 또 뭐 젊은 분이 집에서 근무하시나 봐요. 근데 네. 저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놓고 네. 과거에 한번 공부해 봤잖아요. 연습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연습해요. 예. 네. EPS가 비트했다고 나와주고 있죠. 가로치면 마이너스인데요. 64센트 손실에서 플러스 8센트까지 잘 나왔죠. 8센트. 네. 그다음에 매출은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못 나왔습니다. 미스. 예, 미스했는데 네. 불구하고 EPS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사실은 EPS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구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 네. 넷플릭스 좋을 때 디즈니 네. 플러스도 구독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아이들 학교 못 가고 집에 있으면 뭘 보겠어요. 네. 넷플릭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넷플릭스는 사실, 네, 그렇죠. 사실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는 디즈니가 훨씬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뭐 뮬란 이런 영화도 결국에는 은행이 아니고 극장 개봉을 못하고 네, 네. OTT 서비스를 그러니까 네. 디즈니 플러스로 이제 처음 네. 선보이게 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뮬란을 일단 아이들은 다 볼 거 아닙니까? 뮬란을 보면서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가 29.99입니까? 네네. 돈이 예, 네. 그 돈을 내면 볼 수 있는데 29.99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신작 영화를 예, 볼 그렇죠. 수 있는 거. 29.99면 한 달에 한 36,000원 정도 돈을 내고 보는 건데 전 볼 것 같아요. 전 볼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고민돼요. 저는 볼 것 같고요. 어쨌거나 9월 돼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가위바위보 하면 하나 빼기 하잖아요. 네, 가위바위보. 지금은 이제 테마파크를 못 내는 상황 아닙니까? 그쵸, 그쵸. 네, 지금 영화가 아니고 무조건 구독을, 내, 네, 구독을 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게 디즈니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 빠지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구독 때문에 이게 될 것 같다. 사실 네. 지금 방금 프리미엄 서비스 그 본부장님은 보신다고 했고 저는 약간 그랬고 교수님 어떠세요? 35,000원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애들을 키워본 부분과 안 키워본 부분의 차이일 거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겠죠? 좀 본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각이랑 안 가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극장하면 평일날 한 8,000원?
주말에 많이 많이 3,000원 만 원, 12,000원 네,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할인 받으면 뭐 9,000원 만 원 하고 이럴 텐데요. 미국에서는 보통이요. 보통 요즘 이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요즘도 아마 한 명당 기준이 보통 주말 같은 데 보면 15달러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네. 집에서 그럼 항상 뮬란을 보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고기를 밥 먹고 햄버거라도 하나 먹고 오면 그냥 100불 훅 가죠. 가족들끼리 한번. 그래서 100불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100불 딱 나올걸요? 가족들이 나와서 햄버거 사 먹고 영화 보고. 그건 훨씬 더 네. 경제적이네요. 근데 그렇게 뭔가 부독에 대한 문화 그런 인식 자체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뭔가 컨텐츠를 보는 거에 대해서 아직 사실 솔직히 좀 돈이 좀 아까워요. 그 넷플릭스도 막 끊었다 봤다고 그러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충격받았거든요. 아, 왜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뭐 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꾸준히 집에서 무언가 볼 수 있을 때 몰아서 네. 보고 네. 평소에는 잘 못 보니까 그 만 원, 2만 원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네, 은근 짠순이라고. 근데 네.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은 뭐 다 하는 거예요. 뭐 왓챠, 넷플릭스, 네. 유튜브, 프리미어, 네. 뭐 다 해요. 그래서 야, 너 그것만으로도 한 달에 한 4-5만 원 나가겠다. 너 돈 안 아깝냐?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행복이고 그게 낙이라는 그게 거예요. 약간 다른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저희가 그런 걸 하다 보면 제 주위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후배는 드론을 합니다. 드론을 날린다고요? 드론 날리는데 그거 남성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는데 이게 서울에는 못 날려요. 아, 서울은 웬만한 지역이 못 날려요. 강북을 하나 못 날려요. 강남 1, 2부대는 못 날려요. 어디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뭐 엄청 높게 날리나요? 낮게 날리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냥 그 마트에서 파는 건 싸구려고 DJI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 딱 하면 날개 조금 부러지기 때문에 여분도 갖고 다니는데 그냥 세트 구매하면 처음에 70만 원인지 알고 갔지만 가방까지 갖고 나면 250만 원이에요. 그 정도 되는 금액을 갖고 다니거든요. 우리는 또 차도 없었고 기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저랑 같이 갔는데 어 이거 하면 비싸네요. 그리고 차도 타고 힘드시고 그랬더니 저기 기차 타고 왔다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 깜짝 놀라는 그래서 저 후배랑 저 한 얘기가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요. 담배도 안 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딱 그런 문화죠. 다른 걸 안 하고 딱 네. 좋아하는 딱 그런 느낌으로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술도 담배도 안 하고 구독도 안 하고 근데 돈 버시는 거죠. 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OTT 관련해서 지금 디즈니가 그나마 먹여 살리고 있어요. 스트랙 네, 중에서 한 가지는 잘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구체적인 실적 발표 내용을 네. 저희가 좀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적진 않아요. 보신 것처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테마파크 안에서만 35억 달러 손해입니다. 35억 달러면 한 4조 원 정도? 잠깐만요. 그래서 테마파크를 지금 35조 달러 손해라는 게 35억 달러. 이게 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운영이 안 되는 마이너스가 계속 돈을 줘야 고정비가? 되고 예. 아.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그 정도 손실을 봤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렇다고 스트리밍 전쟁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넷플릭스에 비하면 1억 여기까지 이게 이제 화면에 나왔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디즈니가 19% 마이너스 나지 않습니까? 근데 넷플릭스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지 않지만 여기까지는 별로 부정적이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 측에서 밝힌 것은 합치면 1억 명이 된다. 다음 화면 보시죠. 예, 바로 그러니까 보시면 그 좋을 것 같아요. 1억 명이라는 게 네. 미국에서만 1억 명인 거예요? 아니 전 세계? 글로벌 가입자죠. 아, 글로벌 가입자인데 아직은 디즈니 플러스 한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몇 나라 없죠.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이 그림 나가신 거 보시게 되면 잘라서 한번 넷플릭스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넷플릭스 현재 1억 9,300만 명이거든요. 거의 2억 명이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가 5,750만 명. 그 다음에 훌루가 있고 옆에 또 ESPN 플러스까지 해서 합치면 1억이다. 그러니까 1억 9,300대 1억이면 해볼만 하죠. 그렇죠. 디즈니가 예, 사실 작년 말에 예. 론칭을 한 거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그 실제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자로 보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가 6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현재. 돌파했기 때문에 근데 회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디즈니 플러스의 현재 결과는 원래 4년 뒤에 나올 수 있는 결과인데 그러니까 4년. 미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하나가 나갔는데 이거 된다는 거죠. 스트리밍은.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넷플릭스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있게 되다 보니까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게 돼서 구독자가 확 늘어나서 네. 수혜를 보게 된 건데 디즈니 플러스도 론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지금 이러한 수혜를 받고 성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안 했으면 글쎄요. 저는 상상하기 힘든데 정말 디즈니 플러스 하기 잘했다 생각할 네, 거예요. 정말 잘했죠. 근데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그쵸. 예, 미리 준비해서. 아니, 근데 코로나19가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코로나 19를 예측 못했지만 회사의 어떤 영업에 대한 다각한 고민을 했겠죠. 사업 다각화에 네, 사업 다각화. 이게 나온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넷플릭스의 반 정도면 충분히 해볼만하다 게임을 하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은근히 오히려 성장성에 대해서는 디즈니가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네. 그들은 컨텐츠를 직접 가지고 있죠. 물론 넷플릭스도 오리지널 네. 컨텐츠가 있긴 하지만 있지만. 디즈니에 대비해서는 사실 유명한 작품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막 뭐 신생 컨텐츠나 아니면 유명한 감독 컨텐츠를 뭐 성공개한다. 뭐 옥자 이런 게 처음에 그렇게 나타났던 거고 근데 디즈니는 뭐 뮬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극장 개봉, 자꾸 은행이라고 하죠. 왜? 극장 개봉을 못하는 걸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25불 대단할 것 이게 같은데요? 중요한 게요. 그 이게 요는 6천만 명이 되는 애들고 지금 5,700만 명이잖아요. 저 보여주신 지표가 네, 지표가요. 이게 비공식적으로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뮤지컬 해밀턴이요. 해밀턴 한 명으로 하나로 지금 1,000만 명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 컨텐츠 이 진짜 대박이 나오는 거죠. 뮬라인 될지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벤져스 다음 시리즈가 개봉을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얘기 한번 그럼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에 어벤져스로 3조 원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대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벤져스 볼 의미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아이언맨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벤져스 사실 볼 이유가 없어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어벤져스가 개봉을 안 하고 거기서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프리미엄에서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건 게임이 끝나죠. 게임 끝나죠. 예. 게임 끝나고 아, 한국에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대체? 어느 게요? 디즈니 플러스. 워낙에 지금 일본에 해갖고 뭐 내년 뭐 얘기했었는데요. 내년이요? 예. 언제 될지 정확히 이제 내년 정도면 저 들어올 것 같은데 하여간 예,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영화든 테마파크든 다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수처럼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뭐가 있냐 카드가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벤져스라는 이런 훌륭한 영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걸 뭔가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보고 이렇게 내려온 것도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뭔가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두 개 다 묵을 내고 계세요. 왜? 뭐 둘 중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찔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달라야죠. 예, 예, 달라야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어벤져스를 고의적으로라도 이런 영화를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실험 삼아서라도 먼저 선공개를 OTT에서 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극장 개봉해도 되고 예전에 옥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선공개를 넷플릭스에서 하고 그런 거 실험 삼아 뭐 제가 CEO라도 그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영화를 아직 제작 못 하고 있는데 일부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9월부터 이제 제작에 들어간다는 걸 발표한 게 뭔가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 뭐 9편인가가 제가 9월부터 미션 임파서블도 나와요? 제작이요. 제작이 뭐 미뤄졌는데 9월부터 제작을 한다는 얘기를 뉴스를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작은 하면 뭐 합니까? 이제 극장에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하셨던 대로 뭐 새로운 거를 한번 쏴갖고 테스트 해갖고 대박이 날 수도 있죠. 이제 ESPN에서 7월 말부터 프로 농구가 또 시작이 됐고 또 그것도 실적이 3분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집에서라도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다시 뭐 경기장 가서 보면 더욱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디즈니에 대해서 월가에서 목표주가 어느 정도 오늘 TV에 나온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면 매수가 13명, 보유가 12명 매도는 없습니다. 팔지 말라. 왜냐면 지금이 최악이니까 왜 팔아요? 사야죠. 아,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벌써 한 6개월 전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모 증권회사에서 한번 서베이 돌렸거든요. 가족과 함께 아이한테 대물을 물려서 보유할 주식 1등이 디즈니였어요. 디즈니. 지금 이런 거에 저는 파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죠. 10년, 20년 장기 보유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월가에서도 이미 셀 의견은 단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지금이 바닥인 거고 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의견이 아니라 월가에서 이렇게 월가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늘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받는 그분들이 연금 엄청 많이 받죠.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월가 목표 주가 $120.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가격하고 그렇게 급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따가 말씀하실 저희 미리 선주치면 오늘
이 디즈니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목표주가를 올리는지 투자금을 올리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이나 네. 최근 이제 저는 목표주가를 꽤 올릴 거라고 네, 이렇게 올릴 거라고 그거 왜냐하면 트리거가 있는 거거든요. OTT? 저런 OTT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징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올릴 거라 보고 있고요. 이게 디즈니란 걸 자체를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 중에 정말 매매로 하신 분 없어요. 대부분이 디즈니 그렇죠. 좋았고 난 어벤져스 이런 시리즈 계속 볼 거고 앞으로 수많은 것들을 계속 볼 거라는 얘기죠. 겨울왕국도 계속 시즌 3 나오면 또 안 보겠으면 또 보러 가실 거라는 얘기죠. 노래 또 듣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혼자 판단에 뇌피셜인데 이건 뇌피셜. 뇌피셜이면 지금도 1년 후에 보면 1년 후에 보면 지금 가격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년 정도 안 해내면 전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미드 많이 보고 막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디즈니 만화 애니메이션을 많이 틀어놨었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그분들은 네. 딕션을 굉장히 신경 써서 네, 뭐 물론 배우들이 더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딕션을 굉장히 신경 네, 써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들리는 것도 잘 들리고 아이고, 네. 표현도 막 이게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경 써서 하잖아요. 아이들이 네. 또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네. 제가 만약에 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라면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면 그냥 하루 종일 그 틀어놓을 것 같아요. 예. 봐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라. 공감되는 예. 말씀하셨고요. 다들 각자의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어떤 드라마, 영화를 만나는 건데 저도 딱 있죠. 네, 이제 아름다운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얘기하셨는데 저는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한 300번은 봤습니다. 어떤 영화요? 스카페이스라는 영화인데 네? 스카페이스라는 알파치노 형님 나온 게 있는데 알파치노 알지 네. 이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죠. 네, 네. 근데 1982년인가 나온 거예요. 82년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넷플릭스도 네. 있다는 거. 아, 아 있어요? 네. 한 300번 정도 봤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봅니다. 저는. 아, 지금도요? 네. 유명한 대사. 기억에 남는 대사 한 말씀. 제가 방송 끝나고 얘기해드릴게요. 왜요? 아니, 방송에 살 수 있는. 아, 욕이 들어갔나요? 네. F월드가 들어갔나요? 네, 그렇죠. 에, 알겠습니다. 그럼 네. 또 얘기 못하겠네요. 네, 네. 자, 이어서 그럼 오늘 밤 뉴욕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 주요 오늘, 포인트.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다수가 나오는데요. 뭐죠? 예, 네, 모더나 실적이. 아, 무더나는 네. 모더나. 네. 네. 시빌 헬스는 사실은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넘어가고. 네. 펠로톤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퀘어 나오고 애쉬가 나오는데 여기서 모더나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실적 실적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 다만 이제 향후 전망치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실적 당당한 실적보다는 제가 볼 때 가장 관심 있는 건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결제시키고 그것은 정말 그렇죠. 소상공인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신청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인정받기 쉽지 않고 보증금 내야 되는데 그걸 다 편하게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세상을 바꿀 기업이 항상 리스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스퀘어 여전히 주목할 거. 제가 2018년 네. 책에 썼던 주식인데 2021년판이 나오는데 거기 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 발표 관련된 기업들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들도 특히나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US 스탁 관련해서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왜 웃으세요? 왜냐면 제가 저희가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제가 라이브 한 걸 보니까 제가 웃겨갖고요. 이게 바로 어제 했던 라이브거든요. 네. 저희 그 메뉴에 오시면 라이브가 나옵니다. 아침에. 아, 마소 축하가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이게 어제였어요. 어제. 어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만 보지 마시고 거기 나와 있는 라이브 영상도 꼭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네. 유연하고 쉽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뉴스스타 서비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뉴스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하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